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경기도 신축의 분양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준 서울로 여겨지는 경기 광명 지역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 10억 원이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초 경기 수원 지역의 영통자이 센트럴 파크가 10억 원 이상의 분양가가 제시된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분양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허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 기준 경기 지역은 3.3제곱미터당 평균 2,15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3제곱미터당 1,717만 원보다 25.8% 높아진 것입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12.3%였는데 이보다 2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 지역의 신축 분양가는 1년 새 1억 5,477만 원이나 높아졌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12월 7억 5,569만 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경기 지역의 분양가가 높아졌음을 나타낸 대표적 지역이 경기 광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경기 광명 지역은 처음으로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철산 자이 헤리티지의 84제곱미터 최고가가 10억 원대였지만 평균 기준으로는 지난해 8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당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가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지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대1을 기록, 무순위 청약도 128대1로 완판됐습니다. 올해 초 진행된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도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2억 원 안팎이어서 이미 경기 광명 지역의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10억 원 이상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번에는 수원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경기 수원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0억 1천만 원대로 제시됐습니다.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수원 지역의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8억 6천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2개월 사이에 분양가가 2억 원이나 오른 셈입니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분양은 오는 19일 특별공급부터 진행되는데 분양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약 경쟁률 평균 3.23대1을 기록한 영통역자이 프레시엘도 조만간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억 6천만 원대의 분양가도 소화되지 못한 채 일부 미계약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10억 원 이상의 분양가를 제시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청약 경쟁률이 높겠냐는 의견입니다. 청약 성적이 그나마 선방한 수준이라면 수원 지역의 분양가도 84제곱미터 기준 10억 원 기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경기 광명 지역은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의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를 보면 12억에서 13억 원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경기 수원 지역도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10억 원대를 기록하며 경기 지역의 신축 분양가 10억 원대 시대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심체를 막고자 신생아, 특례, 대출 정비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면서 주택 매수세가 회복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총선 및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한몫하면서 이르면 하반기 가격 회복을 점치고 있지만 부동산 PF 부실 등에 따른 미분양 물량과 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매수세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혼조세 가운데 GTX 역세권 중심의 단지들은 조금씩 거래량을 늘리는 모습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인 9억 원 이하의 주택인데다 GTX 고역세권인 만큼 경기 지역에 갈아타게 수요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6,251건으로 전월보다 9.4% 늘어났습니다. 전월 동년보다는 31.1% 늘어난 수준인데 여전히 GTX 계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 등 메가 서울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하면서 서울의 근접한 지역과 GTX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수 심리가 확산되기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여전히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상당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서울 지역의 주택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주택 시장이 매수세를 회복해야 지방까지 온기가 확산되는데 올해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며 금리 인하 등이 단행되면 고금리
금리 부담이 상쇄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입주 물량 및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신축 중심의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그만큼 신축 프리미엄이 높아진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규제 완화보다 추가 부담금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사업 진척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명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재건축 진행 단지들은 공사비 문제와 미분양 우려 등으로 분양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는 흥행카드로 통합니다. 이 중에서도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의 가치는 남다릅니다. 급행열차를 이용 시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경기 파주에 위치한 군산역에서 서울역 급행을 이용하면 기존 1시간 3분에서 56분으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경기 양평군에 있는 용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급행을 이용하면 소요시간이 1시간 40분에서 1시간 17분으로 줄어듭니다. 인천시에 있는 동인천역은 특급열차를 이용할 경우 용산역까지 58분 걸리던 시간이 42분으로 절약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급행 노선을 품은 역세권 아파트는 두터운 수요가 뒷받침돼 시세 상승폭이 큽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역 한양 수자인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1월 7억 8,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거래가 6억 7천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이 단지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도보거리에 있어 여의도, 구로, 용산, 서울역 등 서울 주요 업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반면 역세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급행열차가 지나가지 않는 곳은 상승이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안양역과 한 정거장 떨어져 있지만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관악역 역세권 아파트 현대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1월 5억 8,500만원에 매매되면서 지난해 2월 거래가 대비 5,500만원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행열차 추진 소식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통합니다. 지난해 동작구청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성역 집행열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자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례로 흑성역 초역세권인 흑석동 흑석한강 센트레빌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해 1월 거래가 13억 9천만원보다 1억 1천만원 오른 가격입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둔 경우가 많아 서울행 급행열차를 탈 수 있는 역이 인접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습니다.